얼굴처럼 깨끗한 방송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. 터령 아닙니까? 자, 오늘은 레슬러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가슴 운동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점프라고 하는데요, 2인 1조로 잡고 할 수 있어요. 발목을 일단 한번 잡아보시고. 자, 발목을 잡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하는 사람이 발목에 힘을 이렇게 빼잖아. 그럼 잡는 사람은 죽어나.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이렇게 딱 주고 무릎을 펴면 안 돼요. 이렇게 펴면 안 되고 무릎을 딱 구부린 상태에서, 자, 이렇게 딱 발목 당기고 무릎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가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박수. 하나, 둘, 셋, 넷. 올라가면서 박수 치는데 저같이 여유있게 하려면은 그냥 박수 두 번은 치지. 쳐. 하나, 둘, 하나, 둘. 여유 있으면 이렇게도 하고. 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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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밥만 먹으면 그냥 200개 정도네요. 그쵸. 제가 요거를 중학교 때 한 70개씩 한 7세트 요렇게도 하고 그랬는데, 자, 요로 팔점프 같은 운동을 하시면 가슴 운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, 팔꿈치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. 모으는 게 아니라 벌려서 하는 겁니다. 한번 잘 따라 해보십시오.